내내 싸우다가 교회에서 돼지 먹기 칼바사에다가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치즈 뿌려먹기. 한동안 아파서 기분도 안 좋고 싸우고 회사도 못 나갈 정도로 너무 아프고 목 감기, 코 감기, 열감기 다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화해하고 저한테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것도 추천해줘서 한번 그렇게 먹어보려고요. 맛있겠죠? 빅파이 저거 뭐라고 하자. 아빠 독촉 갈 거라 그랬는데 역시 칼바사라 한번 데치고 삶았는데도 짭짤하고 에어프라이기랑 더 뜨겁고 나름 노릇노릇 맛있고 ASMR에서 봤던 것처럼 껍데기 소리가 바삭바삭까지는 안 난다. 그냥 한번 물에 삶았거든요. 치즈 들어가는 거 봐. 맛있어. 약간 물기가 없으면 아예 안 삶았으면 바삭바삭 소리 났을 텐데 근데 그러면 짜거든요. 안 삶으면 따서 삶은 건데 소리가 받아서 이렇게 안 해도 맛있어요. 딱 적당하고 짭짤한 것도 너무 짭짤해서 오히려 물로 안 데웠으면 너무 짜고 못 먹었을 텐데 맛있어. 딱 적당해요. 소리가 약간 아쉽다. 오랜만에 먹다 맛있어. 내 기분 좋으니까 몸도 회복하고 좀 더 좋아지면 그때는 시내로 다시 한번 나가야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푹 쉬고 싶어요. 아직 목요일이라니요. 새벽 지나 목요일이라니요. 금요일 좋겠어. 금요일이면 아무튼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새벽에 다 먹고 잘게요. 오늘 맛있어 배고파서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싸우고 화내고 힘들어서 맛있었다. 힘들다. 좀 넣으니까 싱거워. 김치도 넣으면 김치말이지 뭐. 생일이라고 저희 작은 오빠가 사줬어요. 신기했다 해야 되나? 배달시켰나? 아이스크림 아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인절미 콩가루도 들어있어. 맛있겠다. 크로플 좋아해. 와플도 좋아하는데 쫄깃하고 맛있다. 맛있다. 전 잠들 뻔했어. 너무 졸려서 피곤해가지고. 내 생일 좋아. 냠냠.